KBS 물어봤죠 4회 유종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종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들 혹시 민요 자주 들으세요? 아, 자주 들으실 길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명절 때가 되거나 아니면 그 라디오 혹은 또 텔레비전에서 가끔가다 들으실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지금 생뚱맞게 왜 민요 얘기를 이 사회 시간에 하느냐 좀 궁금해하시죠? 네. 의아스럽죠?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민요 가사를 가만 그 들여다보면 사회과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그 꽃타령이라는 그 민요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뭐 꽃을 사시오 꽃을 사 뭐 이르시 있죠. 자, 이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꽃바구니 둘러매고 꽃팔로 나왔소. 붉은 꽃 파란 꽃 노랗고도 하얀 꽃 남색 자색의 연분옥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꽃 사시오 꽃을 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과목과 연결될까요? 사회 과목 중에서도 아마 경제와 관련될 것 같습니다. 자,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꽃이 있고 어떤 꽃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꽃을 사게끔 충동구매를 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매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이 그 가사 내용을 갖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과목에서 다뤄지는 여러 현상들은 막 다양한 소재를 갖고 뭐 민요도 좋고요. 속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교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요. 제가 어머니들과 함께 얘기해 볼 것은 바로 어머니들이 가장 경제활동을 하는 주무대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그 장 바로 어디냐? 바로 시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이 시장,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중요하고요. 또 그 시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은 왜 발생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또 시장은 어떻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시장들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지 사전에 저희들 화면을 준비해봤거든요. 어머니 같이 화면 보시죠. 시장은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모든 거래들이 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가능한가요? 다른 것은 할 수 없나요? 시장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예, 잘 보셨죠? 시장은 새벽을 열어주고 그다음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주로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의미라든가 경제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까 그 민요를 하나 소개해드렸었죠. 꽃타령. 그런데 또 민요에 보면 시장과 관련된 그 민요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장타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원주 장타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런 가사를 가만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어물이 많어 강릉장, 또 이제 뭐 목이 말라서 은성장, 이제 유기가 많어 안성장 이런 게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가사를 가만 음미해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죠, 그죠? 그리고 또 그곳에 주로 어떤 것들이 거래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이 장타령에 나오는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오일장일 겁니다. 그죠? 오일장. 오일마다 열리고 그 장돌뱅이들이 그 등짐 지고 난전을 펴서 이제 그 장사를 하는 아마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어머니들 그 시장에서는 무엇을 하죠? 그렇죠. 예, 물건을 사고 판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래한다. 혹은 또 뭐 교환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머니들, 교환은 왜 할까요? 왜 시장에서는 거래를 할까요? 예,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요, 그 모든 물건을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나는 필요한데 나는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 어떤 사람이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또 반대로 나한테는 별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물건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서로 교환하면 좋겠죠. 그죠? 서로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환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혹은 또 경제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시장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열리는 시기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비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장은 굉장히 정기적으로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보다는 어떤 게 많습니까? 항상 열려있는 시장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그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뭐 비정기적 시장, 그 다음에 5일장이나 아니면 3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기시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설시장으로 나눠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그 상설시장이 그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5일장이 많이 밀려나고 있죠. 그죠? 네. 그죠. 근데 그렇지만 5일장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다면 뭐 여기 경기도 성남시에 가면 모란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또 장날에 그 거래되는 중요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어머니 맞춰보세요. 자, 이천에서는 어떤 상품이 많이 거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도자기나 아니면 쌀. 그렇죠. 자, 여주는 어떨까요? 여주도 이제 쌀과 이제 도자기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안성에서는요? 포도. 예, 또 유기. 예, 그 다음에 또 요즘 포도도 많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주 하면은요? 공주장. 밤, 그렇습니다. 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상북도 풍기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자, 풍기는 뭐로 유명할까요? 아시네요. 인삼. 예. 자,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러한 그 민속장이 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시장은 그 뭘 가지고 나눌 수 있냐면 거래되는 상품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좀 전에는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곡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곡물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금, 그러니까 금융이 거래되는 시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융시장.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은요? 외환시장. 잘하시네요. 그럼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은? 노동시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약물이나 또 약초, 약재가 이제 그 거래되는 그런 시장을 양령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그 미래 시장은요, 그 지금까지 시장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머니들 보면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되는 전자상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기존의 시장의 모습을 아주 많이 변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아마 그전의 시장은 서로 만나서 가격도 좀 깎고 막 이렇게 되지만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시장의 모습을 아주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사회 현상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제가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거래되는 품목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좀 그 기준을 달리해서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도 시장을 나눠볼 수 있거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래자의 수, 그 다음에 상품의 질, 그다음에 시장 진입의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거래자 행동을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요 내용은 제가 판서를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은요, 제일 먼저 거래자의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의 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자의 행동.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거래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공급자가 즉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과 관련해서 시장을 구분할 때의 기준, 즉 거래자의 수는 주로 공급자를 좀 많이 그 신경을 써줍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자가 무수히 많으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얘기 표현하고요. 하나밖에 없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독점이죠. 예. 그리고 공급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거래자가 수가 너무 적었을 경우에 특히 독점 같은 거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정부의 또 대응이 또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상품의 질입니다. 네, 상품의 질은요,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질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동일한 품질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상당히 이질적이고 차별화된 그 제품들을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장 진입 장벽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혹은 새로운 그 공급자가 시장의 진입이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배추는 누구나 쉽게, 물론 농부님들이 들으면 화내시겠지만 우리 배추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쉽게 누구나 생산이 가능하고 또 배추를 판매하기 위한 시장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수월하죠. 자, 그런데 그 중앙 일간지라든가 아니면 공중파 방송 이런 것은 사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아예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로 시장 진입 장벽에 의해서 시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거래자의 행동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형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협동을 해가지고 특정한 회사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공급자들이 서로 짜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담합을 맺어가지고 뭐 공동으로 아니 단체 행동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또 그 시장의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요, 거래자의 수, 상품의 질, 그다음 시장 진입 장벽, 거래자의 행동.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본다면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러한 기준 말고도 또 중요한 그 시장 구분의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경쟁입니다. 자, 경쟁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시장을 크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그렇게 경쟁의 형태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 시장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쟁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의 반대는 뭘까요? 아, 그렇죠. 불완전 경쟁 시장. 예,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쟁이 굉장히 많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경쟁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불완전 경쟁은 말 그대로 경쟁이 조금 제한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어떻게 분류가 가능하냐면요. 자, 불완전 경쟁 가운데서 가장 그 경쟁이 없는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독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점 시장보다는 조금 공급자들이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공급자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 완전 경쟁에 비해서는 경쟁이 좀 불완전한 형태의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어머니들한테는 조금 낯선 그 시장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 시장은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1, 2, 3, 4 이걸 써놓고 지금 밑에다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을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럼 대체 이러한 시장인들이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보면 그 시장의 특성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한 차트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어머니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시장의 종류는 크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을 보게 되면, 구분을 보게 되면, 거래자의 수, 상품의 질, 시장 참여 정도, 그 다음에 시장의 예,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현해놨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다른 것으로 다 나눠볼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거래자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거래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를 중심으로 할까요? 공급자를 중심으로 할까요? 수요자. 아니죠. 공급자입니다. 거래자라고 하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오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은 거래자의 수가 다수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물론 수요자도 많습니다. 예, 수요자도 많지만 공급자가 일단 다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와 공급자가 굉장히 많은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냐면 개별 수요자나 개별 공급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못 준다고 돼 있습니다. 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어머니들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어머니들 그 수박이 1년 동안 생산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박의 양.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만 약 그 톤수로 따지면 25만 톤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25만 톤이고, 그걸 이제 제가 한 통을 10kg로 계산하고 다시 통수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제 계산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약 2,500만 통이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2,500만 통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돼서 딱 어떤 가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가격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무려 10통이나 더 먹었어요. 다른 해보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 법칙에서 보면 수요가 늘면 공급은 어떻게, 저희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내가 수박 10통을 더 먹었을 때 수박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가요. 몰라요? 자, 올라갈까요? 쉽게 생각하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수박이 총 몇 통이었었죠? 총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2,500만 통입니다. 그 중에서 10통을 더 먹었다고 해가지고 시장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개별 수요자나 공급자는 시장가에 영향을 못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품의 질이 모두 다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되는 제품의 품질이 다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장 참여는 항상 가능하다. 예, 이거 말고도 완전경쟁시장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예로서는 주식시장과 쌀시장을 예로 듭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과 쌀시장도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완전경쟁시장의 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쌀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자 수가 다수라는 것은 맞죠. 그런데 거래되는 상품의 질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쌀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서 생산됐느냐, 아니면 건조가 어떻게 됐느냐, 아니면 또 누가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질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쌀시장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사례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조금만 더 다시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 경제에서 잘 만나보기가 힘든 시장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상정하고 있을까요? 자, 그게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나머지 시장들, 불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뭔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상적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상적 시장이 바로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예. 바로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불완전 경잁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것 이제 우리가 올바른 그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막 얘기했더니 어머니들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요 머리 좀 식히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전자상거래에서 말씀드렸는데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시장에 그냥 완전히 그 뒤엎는 그런 새로운 시장 형태거든요. 자, 과거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시장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시죠. 다양한 자원들의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시장. 하지만 현대의 시장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알아볼까요?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나 PC를 이용해 상품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컴퓨터만 있으면 모든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거래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도 문제점이 있다는데요. 그 전자상거래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쪽에서 배달을 받을 건지에 대한 내 개인적인 정보가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정보가 유통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하고 틀리게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자료들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래 관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일반적으로 상거래가 정착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각종 인증 제도나 관련 법규 등을 적용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용하게 사용되는 전자상거래. 편리하고 건전한 거래 방식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머니들 잘 보셨죠? 네. 네. 어머니들 아마 대부분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 다 구매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네. 무지하게 편하더라고요. 클릭 한번 하니까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 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재미는 없습니다. 그죠? 가서 직접 물건도 만져보고 그다음에 물건 좀 깎아보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 그 쇼핑보다는 직접 가서 책, 뭐 여러 가지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예,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제 그 완전 경쟁 시장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인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독점 시장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의 공급자가 몇 개일까요? 하나죠. 예, 하나입니다. 하나가 하나의 기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독점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 독점시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쟁이 없잖아요. 그죠? 네. 경쟁이 없으니까 서로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가격을 조금 높게 하고 생산량을 조금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윤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독점시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독점시장이 꼭 나쁜 거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초기 너무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체가 이걸 뛰어들까 말까 망설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시장 들어와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가 시장을 확보해 줄게. 즉 독점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예 독점 시장을 만들어 줘서 이 민간 기업체가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비에 많이 투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괜히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서 자금들이 광고비라든가 이런 많이 나가면 오히려 기업한테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 개발비에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독점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독점 시장과 상당히 유사한 게 뭐냐면 이제 과점 시장입니다. 과점 시장. 과점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자가 소수다. 이거는 어머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시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과점시장은 우리 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어머니만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개의 회사가 혹은 몇 개의 상품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용차 좋습니다. 또 핸드폰. 예, 그거 말고도 이제 무슨 뭐 정유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몇 개의 기업체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들 혹시 독과점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바로 이 독과점이 뭐냐면 독점과 과점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독과점 품목을 그 공정거래위원회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의 상품이 그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거나 아니면 3개 이하의 회사, 그러니까 2개나 3개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75%가 넘으면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하나의 상품에서 너무 독점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장 경기에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머니들 머리는 주로 어디서 하세요? 미용실. 미용실에 가시죠? 근데 혹시 미용실에 가실 때 뭐 그때 기분 따라서 아무데나 가십니까? 아니면 뭐 어딜 정해놓고 가십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정해놓고 가실 겁니다. 자, 근데 혹시 어머니들 중에서 가시는 곳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가시는지 누가 좀 말씀해 주실 어머니 없으세요? 예, 어머니. 매일 가다 보니까 서비스가 좋고 말하지 않아도 제 스타일을 알아서 해줘서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구나. 또 다른 어머니 또 있으세요? 아, 예, 어머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종업원이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예, 어머니들은 아마 대부분이 특정한 그 미용실을 정해놓고 가실 겁니다. 그죠? 네. 예,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머리 깎으러 갈 때 어떤 특정한 곳을 가는데 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싸다. 두 번째, 가깝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처럼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아주 깎아주시는 분이 알아다 깎아주십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머니들이 특정한 곳을 단골로 삼아서 간다는 얘기는 그 가게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죠? 바로 그것 때문에 나한테는 독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용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많죠. 많으니까 자연히 미용실끼리 경쟁이 굉장히
아주 치열하죠. 무지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또 가격에 좀 그 메리트를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그 경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로또 복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꽝이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그 고객들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들 또 요 시장과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주유소가 있어요. 아까 정유사랑은 좀 틀립니다. 주유소인데 주유소도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일 가는 곳을 갑니다. 그죠? 가는 곳을 꼭 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의 어떤 그 브랜드에 신뢰가 가서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커피를 줍니다. 커피를 줘서 매일 가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또 세차를 할 수 있으니까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도 뭐냐면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그 서비스에 맞게끔 내가 이제 가는 거죠. 이걸 다시 아까 말씀드리면 아까 말로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그 공급자가 나한테 어느 일정 정도의 독점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독점 기업과 다른 점은 뭡니까? 독점 기업과 다른 점은 무수히 많은 주유소도 있고 일단 미용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의 질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거고요. 그 다음 이질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품질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참여를 보게 되면 항상 가능합니다. 항상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그 미용실을 내는 것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시장에서 빠져나올 때도 역시 그냥 폐업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예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가 주유소라든가 병원이 대표적인 독점적 경쟁 시장의 사례입니다. 이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또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어머니들이 가시는 병원 보면 수많은 내과가 있고 수많은 소아과가 있지만 또 수많은 이비인후과가 있지만 매일 가시는 병원을 가죠, 그죠? 그 이유는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그 명성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이런 거에 의해서 매일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장의 형태와 시장을 왜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또 시장의 형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시장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우리 처음부터 수업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사는 건 뭐죠? 그렇죠. 물건을 사러 팔고 파는 거죠. 그죠? 자, 바로 그런 거래는 왜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거래를 통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더 만족감을 높임으로써 경제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아까 뭐 시기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정기 시장, 뭐 비정기 시장, 상설 시장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에 뭐 그 어떤 품목을 다루냐에 따라서는 곡물 시장도 있고요. 노동 시장도 있고요. 금융 시장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그냥 물건이 직접 거래되는 어떤 그 공간에서 어떤 물리적 공간만 생각하는데요. 가상의 공간. 금융 시장 같은 건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유무형의 모든 시장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이제 시장의 종류를 경쟁에 따라서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으로 나눴고 불완전 경쟁 시장은 다시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시장으로 나눠서 어머니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될 겁니다. 그죠? 바로 그리고 그 시장은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바로 어머니들의 경제 참여의 장이자 또 어머니들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할 겁니다. 예, 오늘은요 이렇게까지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의문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 의문이 없으시네요. 다 완전 학습이 된 모양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